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영동의 낮 기온이 34.1도까지 올랐고, 청주와 충주는 역대 5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작업에 한창입니다. 피부를 최대한 가려보고 틈날 때마다 시원한 물도 들이켜보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아, 날이 너무 더워서요. 1.5리터병 5개를 먹어도요. 워낙 더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식염도 짬짬이 먹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도 낯선 5월의 찜통더위가 견디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은 기본,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열기를 식히긴 역부족입니다. 오늘 영동의 낮 기온이 34.1도, 청주와 충주는 각각 33.2도와 32.6도까지 오르며 5월 기온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평년보다 7도 가까이 높은 것으로 7월 말 수준입니다. 자외선 지수 역시 직접적인 피부 노출을 피하고 반드시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 매우 높은 단계 8을 기록했습니다. 5월달이 별로 안 더운 것 같은데, 뭐, 금년에는 아니면 더 이상하게도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비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른 더위에 동물들마저 생기를 잃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온 얼룩말은 물론 캥거루도 그늘 밑에 누워 꼼짝을 않습니다. 반달가슴곰도 더위에 지쳐 두손두발 닫은 모양. 수달과 점박이 물범은 종일 물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대형 선풍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노후된 환풍기를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물범사의 그늘 차양막을 설치를 하는데 올해는 한달 정도 더 일찍 앞당겨서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오르며 주말 내내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